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있죠? 차량 등록 사업소의 업무를 반자동으로 상태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반자동 차량 등록 사업소 혹은 사업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사업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있고 전국에 시청이나 도청이나 뭐 군청, 구청에서 차량 등록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차량 등록 사업소라고 하는 또 조직도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업무를 어쩌면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화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의 소유권 변동 이력으로 아주 작은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수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록된 내용은 결코 변경, 삭제, 수정 불가 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각각의 DB 테이블 하나 할당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거죠. 이 DB 테이블에는 해당 차량, 특정 차량이죠. 해당 차량에 대한 상시한 정보, 언제 생산되었고, 모델명은 어떠하고, 배기량은 어떠하고 등등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자, 그리고 그 이전의 소유자 등등에 대한 정보와 거래 시점이 언제 있었는지, 거래 내용은 어땠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등, 산 사람은 누구고 판 사람은 누군지, 그 차량의 소유권을 변동하는 메커니즘, 기록은 이런 기록을 할 텐데 그럼 변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권 변동은 요거는 표준화폐의 소유권 변동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표준화폐의 소유권 변동 메커니즘은 비트코인의 소유권 변동 메커니즘에서 마이닝을 뺀 겁니다. 그죠? 여기에 수풀 아키텍트잖아요.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동작한다면 전국에 있는 차량 관리 사업소 업무들을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죠. 칼즈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ex라는 파일에 이런 테이블을 구성했어요. 보시면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종이 어떻고, 화물차인지, 사람이 타는 승용차인지, 그 외에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요 정보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생산자 누군지, 그리고 프로덕션 데이트가 언제인지, 생산 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장부 가격이 얼마이고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장부 가격과 시장 가격은 회계학적 용어입니다. 내가 자동차 한 대 있다. 그 자동차를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100만 원에 받는다. 그게 시장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자동차를 1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장부에는 1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장부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누구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의 이력은 어떠하고, 처음부터 그 차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current legal status는 현재 법적인 위치인데, 요거는 뭐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차량이 압류된 상태인지, 연체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인지 부과되어 있는지 등등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여기다 기록할 거예요. 자, 그리고 transaction history는 거래 기록입니다. 이 차량이 거래에 포함된 1년의 거래들이 다 여기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거래는 무엇이었는지, 그 거래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밑에 두 개 딸랑 있죠. 인풋, 아웃풋.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인풋과 아웃풋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과 판 사람이에요. 그죠? 인풋은 파는 사람이고 아웃풋은 사는 사람이죠. 차량 화폐로, 표준 화폐로 생각하면 표준 화폐 인풋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 아웃풋은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왜 만들어 두느냐? 이걸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차를 나만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표준 화폐 그렇잖아요. 표준 화폐든 비트코인이든 자기가 가진 돈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그죠? 자기 돈이 아니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차량도 마찬가지죠. 자기 차량만 자기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코드 내용들이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번 쭉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뭉뚱그려서 돌리지 말고 한 줄 한 줄씩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있던 내용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돌려놓느냐니까 홍길동하고 한경갭, 한경면에 있는 표준은행 지점 간의 거래. 그러니까 홍길동이 표준은행 지점에 한국 돈 얼마를 주고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 표준화폐를 얼마를 받는 그 거래죠. 그 거래까지는 그대로 그냥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한경갭 지점이죠. 지점의 재무제표 상태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쭉 돌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꺼번에 돌리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줄 한 줄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지난 에피소드하고 좀 달라진 게 많아요. 자, 보시면 한경갭은 어떻게 됐나요? 캐시가 이만큼 들어오고 원래 가지고 있던 표준화폐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0만큼 줄어들었어요. 홍길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길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파이낸셜 리포트 홍길동 갭이군요. 갭이고 그리고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시면은 어디쯤 있나요? 한참 위에 있나 보네요. 인보이스 아이템 너무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군요. 밑에 있습니다. 자, 홍길동의 재무제표도 볼까요? 표준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때 홍길동은 지금 가지고 있던 현금 중에서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전에 없던 표준화폐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20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 이제 자동차 거래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사고 팔고 할 거예요. 이 자동차는 상품 코드는 1하고 카테고리는 스탠다드 SUV이고 매뉴팩처는 1하고 시장가치 등등 1하고 등등 1합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 볼까요? 인풋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이 둘 다 테슬라이죠. 그리고 커런트 오너도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들고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팔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홍길동한테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걸 가지고 아이템 셋을 이렇게 간단히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프라이스는 불러왔어요. 아이템, 그냥 카1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은 그냥 카를 그냥 불러온 것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를 구성합니다. 인보이스는 한 대를 사고 팔고 할 거예요. 그죠? 편의상 지금 이 두 개를 만들어뒀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앞에 거. 근데 코드 그 자체가 지금 하드코딩 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를 넣어야지 동작이 좀 있다 보니 이렇게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는 사람은 홍길동, 파는 사람은 테슬라인데 여기 어드레스라고 항목을 따로 넣었어요. 여기는 나중에 파블릭 어드레스를 넣을 겁니다. 파블릭 어드레스. 그죠? 여기도 파블릭 어드레스. 그러니까 표준화폐의 파블릭 어드레스입니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인보이스를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 한번 쭉 돌려볼까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 한 대로 차량 한 대를 사고 파는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죠. 뱅글뱅글 돌아가서 인보이스 크리에이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인보이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는 코드 천천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인보이스 구성했고 차량이에요. 그 다음 단계, 요걸 가지고, 요 인보이스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구성합니다. 트랜잭션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했어요. 일단 다른 건 빼고, ABC 인풋, 표준화폐를 지급하는 측은 홍길동이죠. 그리고 표준화폐를 받는 쪽은 테슬라이고, 그리고 금액은 인보이스에 있는 토탈이죠. 요 인보이스가 지금 금액이 인보이스 요걸 인보이스 2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왜냐니까 이전에 있던 홍길동과 표준은행 간의 거래에도 이름이 인보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게 다 인보이스2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무난할 것 같네요. 돌려보죠.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게 인보이스를 구성하는 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우리 구성했습니다. 그럼 트랜잭션 여기서부터죠. 트랜잭션 해서
인보이스 2. 얘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지워놓을게. 그래서 트랜잭션 2를 구성하는 단계까지만 하면 되겠죠. 트랜잭션 2입니다. 뱅 돌려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트랜잭션 2 결과를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ABC 어마운트는 5. 지금 테슬라 한 대의 가격이 무려 무지하게 쌉니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ABC 인풋 T1 요 빼먹었네요. 요거 넣어줘야 됩니다. 이따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하는 돈이 어디서 지급할 것인가를 표시해야겠죠. 홍길동의 전자지갑에 있는 표준화폐들 중에서 어떤 걸 가져와서 이 대금으로 지급할지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ABC 인풋은 여기 홍길동의 뭐예요? 저 홍길동의 엔티티 아이디. 얘는 테슬라의 엔티티 아이디.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는 날 로드 된 상태이고 아이템은 모델 Y 한 대입니다. 그죠? 요게 트랜잭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혹시라도 지금 따라오기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싶으면 잠시 멈췄다가 지금 이 코드들. 이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컵 리서치 팀 주피터에 지금 보시면은 요 150분이에요. 에피소드 150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이 트랜잭션 내용에 따라서 각자의 저 누구예요? 테슬라도 조정할 겁니다. 홍길동 먼저 조정하는 거 볼까요? 조정한 결과 코드 한 줄 한 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 결과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하는지 한 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됐나요? 캐시가 좀 줄어들었고 표준화폐도 아까 20에서 5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15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Fixed Asset, 고정자산에서 모델 Y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고정자산은 고정된 자산이란 게 아니에요. 어디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자산으로서 내장부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Fixed Asset입니다. 이해되시죠? Fixed라고 하는 말이 마치 건물이나 땅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부에 항상 기록되는 자산을 Fixed Asse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Y, 그죠? 모델 Y 몇 대예요? 한 대. 데시말로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데시말인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인티저로 바꿔야겠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그리고 물론 지금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한 겁니다. 중간 과정이 뭐가 빠졌나요? 요렇게 요런 거래를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달라고 하는 홍길동의 전자서명과 테슬라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문서가 수풀에 전달되었다고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상정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니까 수풀에서는 먼저 요 뭐예요? 이 테슬라가 지금 모델 Y를 홍길동에게 판매를 하는데 과연 테슬라는 그 모델 Y를 팔 자격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거나 개인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문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행 안 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홍길동이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홍길동이 대금을 지급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홍길동이 지급하는 돈에 대한 소유권이 홍길동에게 확실히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죠? 그 입증하는 과정을 지금 빼먹은 겁니다. 그죠? 빼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냐니까 요 과정은 이전에 표준화폐 우리 거래할 때 살펴봤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표준화폐 거래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것만 자기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소유권 변동 메커니즘, 돈을 주고받고 하는 메커니즘 기억하시죠? 그죠? 그 메커니즘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표준화폐에도 적용되고 표준화폐에 적용되는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차량 소유권 변동 메커니즘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마이닝만 없다는 것뿐입니다. 마이닝을 우리가 지금 스풀 아키텍처로 대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장부 변경된 결과 변경되기 이전에 설명드렸던 표준화폐의 거래 당시에 적용되는 그 소유권 확인 메커니즘, 그죠? Non-repudiation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의 장부가 나왔고
마찬가지 테슬라의 장부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테슬라 장부 또 보시면은 요렇게 바뀌어 있죠. 테슬라 장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전에 없던 돈 표준 앞에 5원이 생겼습니다. 5입이죠. 5입이 생겼고, 그리고 인벤토리가 모델 Y가 이거 잘못됐네요. 모델 Y가 25대에서 한 대가 줄어들어서 24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요 코드 지금 버그가 발생했어요. 이전에 잘 돌아왔는데 제가 한번 다른 코드를 만지는 바람에 요 부분이 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맞춰보십시오. 모델 Y가 이전에 25대, 원래 25대였어요. 이제 24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시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캐시가 테슬라 가지고 있는 캐시 이만큼이에요. 그죠? 테슬라 캐시가 이만큼이 왜 들어가 있죠? 테슬라의 캐시 제가 넣은 적 없는데. 잠깐만, 이 테슬라의 캐시 그 맞나? 테슬라 밸런스 시트. 그러네요. 홍 엔티티 밸런스 시트를 넣었네요.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자, 테슬라 밸런스 시트는 홍이 아니라 테슬라 엔티티가 들어가야 되겠죠?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다시 해서 아니죠. 밑에 이 두 줄은 빼놓고 위에 요만큼만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데이터 이렇게 입력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죠. 테슬라입니다. 요만큼 생겼고, 그리고 캐시는 제로이고, 이제 맞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도 오가 생겼고, 근데 한 가지 안 맞는 게 이게 좀 안 맞아요. 모델 Y가 24대가 돼야 되는데 모델 Y가 지금 이렇게 희한하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코드가 업데이티드 인벤토리 이 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네요. 아이템 퀀터티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안 먹혔습니다. 업데이티드 퀀터티 다시 한번 볼까요? 업데이티드 인벤토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맵 업데이트 모델 Y 인벤트리 테슬라 BS 인벤트리 근데 잘못됐어요. 요거 코드를 제가 수정 다시 해놓겠습니다. 지금 수정된 코드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지금 150번 올라와 있잖아요. 151번에 수정된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테슬라 장부도 구성을 했죠. 그런 다음 나머지 남은 건 뭔가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이렇게 정보를 바꿔줘야 돼요. 먼저 카1의 정보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카1 그렇죠. 카1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탠다드 SUV이고 그리고 우리 이전에 입력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인풋 그러니까 얘는 테슬라 주소이고 아웃풋도 테슬라 주소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인풋은 테슬라이고 아웃풋은 누구예요? 홍길동으로 바꾸줘야 되죠. 홍길동으로 바꾸줘야지 나중에 홍길동이 이 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홍길동이 이 차를 처분하거나 판매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그램의 메커니즘하고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자, 그렇게 바꿔주는 코드가 위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바꿔주죠. 바꿔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 지금 보시면 바뀐 내용입니다. 오너는 홍길동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인풋은 얘는 테슬라입니다. 아웃풋이 잠깐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커런트 오너도 그대로이고요. 이게 안 먹히더라네요. 테슬라 아웃풋은 홍 엔티티 아이디 요게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 안 됐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는 10중 8구 요 뭐예요? 아웃풋이 지금 현재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카에 들어서 어디에 안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리컴파일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좀 길어졌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돌려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A95 이거 아웃풋이 바뀌었죠. 이렇게 홍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홍길동이 지금 현재
current owner. current owner이 안 바뀌었네요. 그것은 여기에 current owner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아, current owner 여기 있는데. current owner이 있는데 지금 홍길동 아웃풋은 홍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input과 current owner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대로예요. 인풋은 그대로 있는 게 맞고 아우 current owner은 이게 홍길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고쳐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151번으로 해서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바뀐 코드를.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owner changes에 대해서 새로운 owner가 누군지 그죠? 새로운 owner가 누군지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는 owner change 한 게 없습니다. owner change는 여기서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current owner는 이대로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이에요. 제가 코드 쓴 작성한 코드인데도 제가 헷갈리고 있어 지금. 아 세상에. 자, 이제 current owner가 바뀌었나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홍길동으로 바뀌었죠. 그죠? 요게 output과 동일하죠. 이게 누구냐니까 new owner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인풋에만 남아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홍길동은 나중에 이 차를 판매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다 홍길동과 테슬라의 전자서명이 첨부된 트랜잭션이 수풀에 전달되었을 때 수풀이 그 전자서명의 효력 하에서 이렇게 밸런스 시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홍길동의 뭐예요? 프라이빗 키 그리고 한경면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테슬라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뭐예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원래 이 부분이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뒤로 빼놓은 거예요.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난 레피디에이션에서 이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 이 과정이 사실 다 진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런 뭐예요? 밸런스 시트의 업데이트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과정들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제여건 기반의 첫 번째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 그리고 이거는 차량 등록 사업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상당히 작은 프로그램이고 간단하게 사실 작성하는데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2시간 걸려서 한국의 많은 자동차 사업소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로 재구성할 수가 있죠.